한 시간. 그렇지 않은 딱 9시 30분. 댓글 좀 봅시다. 아직 안 왔습니다. 잠깐만 이걸로 틀어줄게요. 같이 봅시다. 뮤직 큐. 어? 왜 왜 안 뜨지? 댓글이? 어 댓글 나왔다. 어? 형은 왜 댓글이 이렇게 많아요? 없어. I don't know. 아 됐다. 자 이렇게 나와. 오. 어, 모니터링하기 딱 좋네. 댓글은 좋다 좋다. 야 저희 이걸로 읽겠습니다. 댓글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더 빨라. 내가 읽어줄게. 오케이. 완전체다. 와 3월 첫 브이라이브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 헬로. 너무 부담스럽게 나온다.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냐? 어? 오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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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앞쪽 코드 좀. 이거 일로 빼. 무브 무브. 예 예. 기용이 자세 세상 편하대요. 세상 편해 보이긴 했어요. 단체 기다려도 기다렸던 차이 너무 보고 싶었어. 아니 저 온라인 수업도 중에 잠깐 왔어요. 땡땡이 뭐야 하고 뭐야 호 뭐야 호 뭐야 호. 찬이 오랜만이다. 찬이 오랜만에 또 브이앱에서 인사드리는 거죠? 안녕하세요. 단체도 오랜만이에요. 어색 어색. 올해 첫 단체 브이앱입니다. 아 그렇군. 마지막이 그거예요. 그러네. 형 12월 네 12월 크리스마스. 네. 그렇군.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보다. 아 그런 거 열심히. 그런 거라고 하자. 뭐 열심히 하긴 했죠. 열심히 맞아. 하긴 했죠. 시윤은 모자가 얼굴보다 커라고. 아 얼굴이 작은 거 아닌가. 자 일로 와볼래? 아 괜찮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오늘 다들 청순하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연습하다가 잠깐 그냥 또 단체로 또 여러분들 또 안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고 또 단체로 인사를 잠깐 드리면 어떨까 해서 잠깐 브이앱을 켰습니다. 야. 좋습니다. 왜 이렇게 생뚱맞게 굴어 갑자기? 어? 재밌잖아요. 그래 맞아.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어요. 어 다들 잘 지냈냐고. 알겠습니다. 다들 무슨 연습하냐고. 왜? 아닙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대요. 아 인사 드려. 드려. 아 드려. 뭐를? 내가 뭘? 둘 셋. 아 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? 화이트. 아 난 또 네가 그냥 인사드리고 싶다는 줄 알았네. I'm ready. 아 그럴까?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투포케. 안녕하세요 투포케입니다. 안녕. 영웅이 혼자 흰색 다 가져갔네. 그러게요. 뭐야? 야 너 근데 겉옷을 겉옷 그건 또 언제 챙겼냐? 이거요? 어 이거 편해요. 편하겠지 당연히. 네, 좋아하는 거. 제가 요즘 즐겨 입는 옷 따뜻해요. 바나나. 어? 따뜻하지. 너 따뜻? 네가 더 따뜻해 보이는데? 탐난다. 어 창선이 형 영상 너무너무 기대된대요. 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남 바지롱. 얼마 안 남았는데 창선 오늘 왜 이렇게 뽀동해? 라고 하는데 어 아마 그니까 좀 땀 흘리면 홀쭉해지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뽀송.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. 영웅 오빠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아 감사합니다. 우아한 척. 기억이 좀 안 보이겠다. 좀 이리로 가야겠다. 아 괜찮습니다. 숨어 있는 것 같은데? 하이딩. 아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눈이 이렇게 침침해졌나? 밝아서 좀. 아 창선이 형이 유독 밝게 나오는 것 같아. 이렇게 뒤로 가야 되나? 시우 그 모자 유독 크다던데? 아 크다는 거 맞나? 내가 잘못 봤나? 좀 저한테 크긴 한데. 아 크게 보이네요. 네. 실제로도 좀 커요. 흑조들이랑 백조 같아서 다들 분위기 있네요라고. 흑조는 이렇게 있고 백조가 뭔가? 백조가 없는데? 이렇게 두 백조 여기 있다.
오늘의 TMI가 뭐야? 라고 하시는데 혹시 뭐 오늘 TMI 있으신 분? 있으신 분? 오늘 돈가스 먹었는데 돈가스 좀 느끼해요. 야, 그 돈가스집 사장님 보고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아, 아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아까 아, 서비스까지 주셨는데 아, 서비스 네. 아, 난 다 정말 먹고. 맛있었는데 전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. 아, 되게 맛있었어요.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지? 네, 그죠. 왜냐면 느끼했다는 이유가 좀 많아서 양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,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죠. 엄청난 TMI네. 돈가스 먹고 싶어 라고 하시고 오늘 저는 잠 좀 깨고 오지. 본 적 없어요. 세수하고 와도. 오늘 저는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. 오, 오~ 어떤 거 어떤 거? 벤치 프레스. 오, 아 뭐 등등 했습니다. 요즘 기웅이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뭐야 왜 폰만 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댓글 읽고 있습니다 지금. 네 댓글 네. 다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댓글이 안 보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멀어서 댓글이 잘 안 보여. 저만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보고 있어요. 아하. 내가 태양이라는데 내가 너무 밝나? Your sunshine, Mr. Sunshine. 오, 뱀. 라임. 찬이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. 아. 아, 말한 게 안 들리셨나? 어, 지금 목소리 딱 좋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것도 뭐라고? 오랜만에 단체 브이라이브. 우리가 왜 이렇게 못했지? 맨날 개인 아 맞아 내 개인적으로 맨날 막 그것도 하고 네. 선샤인도 하고 뭐 하고 하느라 사실은 그 수요일날 그 준비하느라 뭐가 뭔가를 다른 걸 할 브이앱을 할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. 또 다음 주에 또 뭘 해야 되나 또 고민 중이에요. 또 생각해야 돼요. 또 하루 끝나면 또 생각해야 되고 예 네. 그래도 저는 굉장히 브이라이브가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. 재밌죠. 그만큼 행복하신 거죠. 자 선착순 한 명. 와. 나눠 먹을래? 그래? 어떻게 나눠 먹어 저걸? 자 선착순 한 명. 아. 아. 뭘? 요즘 건강을 되게 많이 챙기시네요. 아, 저거 먹어봤어요. 이거 비타민 C. 이거 찬이는 씹어 먹는 건가? 찬이는 내가 줬었는데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침 나온다. 침 나온다. 이건 내가 먹어야지. 이게 저게 먹어봐. 씹어 먹는. 비타민 거야? C. 아니 그냥 먹어. 그냥 빨아 먹어. 야 그거 진짜 저게 엄청 신 비타민C예요. 저게 엄청 신 비타민C인데 표정 일그러지는 것 봐. 진짜 엄청 셔요. 침 나온다 침 나온다. 저도 이거 그냥 이렇게 부러뜨려서 그냥 뭐냐 물에 삼켜 먹거든요. 이게 그 맛있는 신맛이 아니에요. 신맛? 엄청 쓰지. 엄청 셔. 야,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저의 그 건강을 챙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홍삼과 비타민과 에 뭐 밀크시스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답니다. 올드맨 챙겨 너네 챙겨야죠. 이런 거 안 먹을 줄 알지? 챙겨야죠. 그냥. 비타오백 먹어요. 비타오백. 아 비타오백 좋지. 이 비타민 C 먹어도 돼. 이거 진짜 셔. 표정을 보니까 못 먹겠습니다. 기영이 도전? 아 저는 양치해가지고. 어, 쉬어. 하루에 한 개 먹어야 돼. 맞아. 두 개 이상 먹으면 배가 아파. 오, 너무 쉬어서. 원래 유산균 많이 먹으면 유산균 아닌가? 비타민? 제가 올해부터 좀 이런 걸 또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. 맞아요. 올해부터. 원래 작년에도 조금 먹긴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올해 들어서 아,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. 추다가 막 느껴지더라고. 갑자기 한 번에 훅. 에 뭐냐 또 최근에 저희 또 그 올라왔잖아요 메들리. 네. 예. Yeah. 네. 뭔 소리야? 뭐야 뭐한 거야? 시다 진짜 너무 시다. 침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. 아 너도 먹었어? 응. 이거 진짜 엄청 셔. 아직도 많아요. 저 씹어 빨리 먹어. 야 우리가 어쨌든 메들리를 찍었잖아. 네.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누가 가장 잘 어울렸는지 와 어울린 거 약간 거. 누가 가장 메들리 영상에 잘 어울리고 잘 했는지 좀부터 갈게요. 어때? 어, let's go. 아 본인을 제외한 본인을 제외한 그럼 당연히. 생각 좀 할게요. 저 자신
나도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찬이. 아, 교복이랑 그 청량함이 그 맞아 맞아. 그 그런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. 교복이랑. 대박. 그런 개인적인. 그치. 저는 개인적으로 기용이가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. 기용이가 아, 또 교복 핏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아, 그죠. 예, 그래서 교복 핏이 굉장히 좋아서 추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추더라고요, 요즘. 예. 잘 추죠. 저는 창선이 형. 아, 또 주고받는 또 이런 거. 왜냐하면 그 아주 나이스라는 노래와 굉장히 찰떡궁합이었어요. 멜빵도 잘 어울리셨고. 되게 재밌었어요, 추면서. 네,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시우. 아, 이게 또 주고받는 그게 있어. 이게. 아, 그러네. 아, 오케이. 일단 해볼게. 시우 처음 봤어. 아, 오케이. 아, 네. 아 근데 진짜 원래부터 질문 듣자마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멋있게 잘 추고 해가지고 좋았어요. 맞아요. 시우도 진짜 많이 멋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그 스포플라이 같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 마지막 영웅이는? 저는 그 영웅이라는 친구? 그 친구 굉장했죠? 네, 굉장하더라고요. 네. 진짜 굉장하더라고요. 혹시 뭐 그 친구를 대변해서 뭐 어떤 마음을 쳤는지 혹시 아시면 혹시 대답 한번 해주세요. 별 생각 안 해가지고. 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별 생각을 하고 치셔야죠. 왠지. 아 굉장히 주고받는. 저는 근데 영웅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죠. 잘 어울렸어요. 잘 생겼어요. 영웅이가 굉장히 또 표정도 아주 싱그럽게 하더라고요.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. 평소엔 못 보던. 평소에 표정 잘 안 지으셨죠. 평소에 그런 표정 안 짓죠. 평소에 맨날 잠만 자니까. 잠만 자요. 맨날 잠만 자요. 연습 도중에 자고 회의 도중에 자고 그리고 맨날 안 잤대. 오늘도 회의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목격해가지고 본인 말로는 졸고 있다라고 목격을 했는데 재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여기 시우가 지금 저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. 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있다가 저희가 조용히 쳐다만 봤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안 좋은 척 하더니 갑자기 옷 내무새를 막 이렇게 옷 정리를 막 앉아는 하고 앉아는 척 하려고 심지어 이게 바로 들지도 않아. 천천히 맞아 눈치 보면서 눈치를 이러고 정도? 있다가 점점 올라와. 이러고 올라오고 해명 한번 해주죠. 아, 해명을 하자면 좋은 건 맞아요.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괜히 막 이렇게 턴 게 아니라 옷에 먼지가 있어가지고. 아 졸 때마다 먼지가. 아니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 혹시 침 흘린 거 아니죠? 침 흘려가지고 침을 이렇게 닦아야죠.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막 먼지가 바지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턴 거고. 그 또 뭐 있었지? 그럼 어디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어디가 계속 아프시던데? 네. 아 그니까 그게 꿈을 꿨어. 안 잤다며 졸았다며. 그러니까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. 꿈을 꿔가지고 야 막 이렇게 막 꼬집었는데 그게 그건가 봐. 꿈에서 꼬집었는데 실제로 아픈. 실제로 그걸 한 거지. 뭘? 그러니까 자진 않았고 잠깐 졸았다. 좋은 정도다. 너무 왜곡돼서. 아, 또 오해하실까봐. 오해하실까봐. 그렇다면 존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 주시네요. 존 건 맞다.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요즘에 목이 아파서. 아 그렇죠. 목이 아파. 감기 약이요. 예 앞에 그 붙여주셔야죠. 깜짝 놀랐잖아요. 갑자기 뜬금없이 약을 먹었다 그러면. 그게 약을 먹으니까 조금 이제. 아 목에 이제 네. 감기 약을. 네. 그래서. 그래서 오늘 또 그러지 않았나. 그럴만도 하지. 맞아요. 근데 솔직히 저희가 계속 오래 한 10분 정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거짓말 좀 못해서 한 10분 정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먼지 이게 털 때쯤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근데 바로 고개 난들고. 맞아. 조용하지? 들키니까. 안 잔 척 하고 싶은데. 아 그 영상이 제 핸드폰에 있는데 제 핸드폰에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아쉽다. 아쉽다. 뭐 안 잤는데.
토큰 스포 좀 해주세요. 이번 달에 있을 세 번째죠. 세 번째 토큰. 세 번째. 벌써. 이번에 영웅이가 슬쩍 한번 불안하긴 한데. 불안하다. 너무 많은 거 줄 것 같은데. 이번 달 토큰. 허허. 스포일러. 기용 씨 뭔가요? 자 이번 달 토큰 스포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 달 스포 한번 부탁드려요. 네 이번 달 스포일러는 이번 달 스포일러는 뭘로 할까요? 아 사실 이거 아니야. 살려 영웅아.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. 이번 달 토크온 스포 해주세요. 영웅이 형. 이번엔 영웅이가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볼까요? 아 영웅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자 3차 시도. 자 자 이번 달 스포일러는 빠밤 생일. 딱 이 정도만 드릴게요. 더 드리면 안 되고. 다른 얘기 해볼까요? 잠시만요.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? 야 이거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다시 보면 올라가겠네. 아 괜찮아. 야 그 내가 안 했어. 나 안 함. 나님. 나님. 야 나가자 이번 달 남 민족이 나가자. 나 이럴까 내가 너 하라고 한 거 아니야. 그래서 아니. 제가 하려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. 자 오케이. 자 여러분. 자 여러분 모두 기억 이루세요. 자 그 엄냐 후레쉬. 저 홍삼 홍삼. 여러분 잠깐 기억 이루시면 됩니다. 네 아. 아 뭐 엎질러진 물. 그러다 하면 좋죠. 아 이제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여러분. 못 들은 걸 해주시고 못 들은 걸 해주세요. 근데 스포는 저희가 아직 잘 정하지 못해서 어떤 걸로 할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꾸. 아 뭘 몰려 뭐 얘기했어요? 아니 그러니까 얘를 바꾸러. 얘를 과거 있는 애로 데리고 와서. 자 빨리 다른 얘기 할까요 저희? 아 그 어제 그 영웅이 형이랑 기웅이 형이랑 틱톡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. 아, 아 맞아요. 맞습니다.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. 사실은 둘이 그걸 한다고 했거든요. 맞아요. 뭐 가장 노래에 잘 어울리지 않았나. 그렇죠. 상남. 저희 중에 상남자 사실 저희가. 지금 그렇지. 여러분 안 보이시죠? 여기 지금 식은땀 나고 있는 거. 지금 땀 나고 있는 거. 아 상남자 아이가 상남자 아이가 상남자 아이가 벗었는데 봐 여기 다 젖어 있는 거 아니야 등에. 영웅 형이 뭔가 평소에 보여주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이미지였어요. 그렇죠 상남자에서. 아 맞아 보지 못했던 굉장히 또 춤을 굉장히 잘 췄어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알던 영웅 형이 아니었어요. 근데 형도 달랐어요. 아 그래요? 네 형도 그런 걸 하는 게 감사합니다. 난 딱 기용이 안 되는데 으르렁 진짜 조금만 아 그 여러분 혹시 그 어떤 거? 그 으르렁? 나 창선이 형 한 거? 으르렁 아 맞죠 너가 했어? 제가 했어요 저랑 창선이 형. 아 그 옆에 있던 네. 그 오른쪽에? 네, 네. 잘생기려다 네 제가 그거지. 이거지. 아 그 왼쪽은 누구야? 왼쪽 몰라 그냥 아, 우리 정도 멋있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자, 그리고 여러분 지금 50분인데 이제 10분 뒤에 제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데 와, 대박. 진짜 멋있던데. 와, 진짜 대박.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사실은 이제 동생들은 이미 다 봐서 그렇죠. 사실 감흥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
봐야죠. 시청자 입장으로서 한번 다시 볼게요. 저 보면서 한번 리액션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짧지만 나와봐. 제가 소리는 끄고 자 진짜 오케이, 진짜 투포유 분들의 심정으로 볼게요.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액션 비디오. 이때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? 아 보이죠. 아 이게 굉장히 또 멋있는 것 같아요. 창상. 아니 뭐 아무도 안 났어. 제가 때 여기서 끝났어요. 아 끝났죠.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. 사실 이때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돼가지고 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. My heart.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상처도 직접 해달라고 직접 했어요. 그 네.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긴지. 여러분 이제 10분 뒤에 보시면 압니다. 쿵. 조심하세요 그런 발언. 아 쿵 정도.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뭔가 처음 봤을 때 뭔가 와 하지 않을까. 사실 노래랑 들으면 노래 지금 머릿속에 노래 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리플레이 되고 있어요. 사실 이때 휘청거린 거거든요. 저는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갔죠. 자연스러워요.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휘청거렸는데 보면은 이거 계속 움직였는데 동선 아닌가 이때 보시면 코랑 귀가 굉장히 빨개요. 엄청 엄청 추웠어요. 엄청 추웠어. 여기가 등 거긴가? 아, 나 진짜 너무 귀여워. 아, 이 귀에서 막 들리잖아. 노래 소리가. 그런 거잖아. 아, 그래서 마무리. 아. 아, 잠깐. 아, 이렇게. 반응만 보여주기 있나요, 여러분? 여러분, 예, 이 반응이 뭐 좀 애들이 이제 과장을 한 것도 있지만 No. Never. 이제 한 뭐 한 7분 뒤 정도면 이제 또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이거 말고도 저희 또 멤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또 기대하시면서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? 네. 예,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 하지 말라고. 아, 맞아. 없음 만들어. 없음 만들어. 아, 있어요. 아, 있죠. 당연히 있죠. 네,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갖춰서 다 같이 브이라이브를 좀 제대로 키면 네. 또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꼭 그거 해 보고 싶어요. 라면 배틀. 아, 라면 배틀이요? 네. 빨리 먹기요? 아니 라면 누가 잘 끓이나 아~ 그런 거 한번 또 기획해서 빨리 먹혔으면 자신 있는 빨리 먹혔으면 기획이 1등이야 해보자. 그러면 뭐 오늘 저희 뭐 연습 중에 잠깐 낀 거니까 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뭐 찾아뵙겠습니다.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Please check out his video at 10 PM. 야 Please stay 10 PM. 아이야 이러니 내가 맨날 통역을 쓰는 거야. 네,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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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안녕!